그런 말이에요, 변호사님. 이제 백현동 건하고, 백현동 가서 소환조사 받았고, 네. 백현동 건하고, 이 쌍방울 건하고, 네. 해서 합쳐서 영장 청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자신감 없으면 그러겠습니까? 아니, 백현동 뇌물을 걔네들한테 수백억을 안겼다는 거잖아요. 재산자 뇌물로. 글쎄 말이에요. 네, 수백억인지 수천억인지 지금도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뭘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수백억 수천억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거액을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안겨줬다는 거 아닙니까? 재산자 뇌물로. 네. 이쪽은 돈 한 푼도 안 받았는데. 받았다는 아무것도 없는데. 네,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저기 키다리 아저씨가 없죠. 그러니까 배임죄 플러스 뇌물죄예요, 그게? 아니요, 뇌물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걸 이제 엮다가 이제 이번에는 안 되니까, 네, 안 되니까 이제 뭐 배임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배임을 왜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왜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달하는 손해를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것인지 그 동기도 네. 안 나와요. 네.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그 정도의 범죄면 네. 아니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손해를 지자체에 입혔는데 네. 그 정도의 범죄면 당장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하나만 갖고는 부족하다? 얼마나 자신감 없는 지금 상황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검찰이. 그렇잖아요. 아니 백현동 그 혐의가 검찰 주장대로라면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자체장이 특정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지자체에 그렇죠. 수백억 내지 수천억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지. 네, 당장 잡아넣어야죠. 당장 잡아넣어야죠. 네. 그리고 이 정도인데 왜 영장을 못 받습니까? 진작 잡아넣었어야지. 네. 진작에 영장을 받을 수 있어야죠.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약하다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속닥속닥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검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이제 쌍방울까지 얹어서. 네, 얹어서 하라도 하겠다. 그것도 관할이 다른 두 개.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영장 청구를 어디다 해요, 그럼? 수원지법에 해요? 중앙지법에 해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하려면 사건을 넘겨야 돼요. 송치해야 돼요, 다시. 타관 송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백현동 걸 넘기면 그건 이중 송치예요. 왜냐면 처음에 성남에 있던 사건을 중앙에다 옮긴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중앙에서 원래 받은 기관이 한번 송치를 받으면 네. 그 사건은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아니, 하여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다른 기관에 재차 송치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수원에다 보내긴 또 이상한 거죠. 그러면 또 수원에 있는 걸 여기다 올리느냐. 예. 근데 지금 수원에는 관련 사건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죠. 애매해지는 거예요. 어디다 해? 모르겠습니다. 의정부에다 갖다 주려나? 하여튼 뭐. 도저히 하여튼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 드리기도 민망해요.